네, 우리 지역 소식들로 이어갑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한독 수교 140주년과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 6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상명대학교와 한국 독일인 교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천안에서 내딛는 한국과 독일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주제로 천안이 독일과 한국의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포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미래 인재의 경쟁력, 향후 10년 한국 중견기업의 도전 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이 열렸습니다.